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에 해상풍력 5대 강국에 다가설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울산 남구 테크노 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바닷바람은 탄소 없는 21세기 석유 자원이며 해상풍력 단지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각국은 대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36조 원을 투자해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해 6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6.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6,832억 원으로 52%, 순이익은 558억 원으로 133.8%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부문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7%, 122.3% 늘었고, 면세점 매출은 169.3% 증가한 2,153억 원으로 122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지난해보다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더 현대서울과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원 등 신규 점포 개장과 소비 회복세로 인한 패션 상품군의 호조세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1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수치이며 창사 이래 분기별 영업이익 최대 기록입니다. 매출은 4조 7,6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6% 감소했고 순이익은 2,968억 원으로 177.1% 늘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 자금의 꾸준한 증시 유입에 따른 위탁 매매 수수료 실적 성장과 우수한 해외 법인 실적, 기업 금융 부문의 실적 회복에 따른 것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히 해외 주식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원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해외 법인도 기업 공개 이전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157.2%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현대중공업이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물적 분할해 2019년 6월 3일 신규 설립된 선박건조회사입니다. 현재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8조 3,102억 원, 영업이익은 32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